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육개장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앞에 육개장인데 저희 네. 타이틀은 육개장이죠. 예, 이거 놓은 이유는 우리가 그 저기 광고 받고 싶어서 하는 거죠. 맞죠. 광고가 그렇게 쉽게 안 들어와요. 제가 구독자 한 10만까지 키웠는데 네, 광고 없죠. 광고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뭐 네. 광고는 그냥 욕심이고. 예. 어쨌든 뭐 저희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 예. 그럼 이왕이면 다 갖다 놓고 그랬나? 그렇죠. 광고 같은 것들도 놓고 뭐 그렇죠. 뭐꼭 키워 뭐 아무거나 걸리면 그냥 광고 다 해주면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육아용품을 다 갖다 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말 하죠. 네. 저는 네. 원래 이 육개장을 좋아하거든요. 어? 라면도 좋아하는데 네. 육개장이라는 음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 서민들의 그 애환이 담긴 음식이기도 하고 장례식장에도 올라오고 뭐 고기며 뭐 야채며 막 골고루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얼큰하고. 그래서 오늘 제목 참 잘 정하신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어? 왜요? 군대에서 보급으로 나오거든요. 아~ 질리도록 먹어가지고 여기는 저희는 물을 안 넣어요. 예. 저희는 그냥 부셔 먹어요. 그렇죠. 네, 그냥 부셔 먹으면 맛있거든. 아 근데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육개장. 네, 2년 동안 계속 드셔보세요. 네. 아, 사실 오늘 책 얘기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육아를 담당했던 우리 엄마들의 고충 네, 이 아픔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아빠들 얘기를 왜 빼놓느냐. 왜 다 대부분이 아이는 엄마만 키운다. 예. 아빠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약간의 뭔가 좀 그러니까요.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독박 육아라는 말이 있거든요. 난 이 말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네. 거예요. 잘못된 진짜. 거예요. 네. 이게 남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딴짓하는 아빠들. 그리고 배드파더들도 있겠죠. 근데 네. 저는 안 그래요. 저도 안 왜요? 나를 더듬으세요. 아니, 남성들도 밖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에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엄마 쪽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빠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이 없다. 뭐 대변을 안 해줘요, 사실. 그러니까 네. 특히나 요즘 이제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의 이런 이제 엄마들에 대한 공약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아빠들에 대한 공약은 없어요. 특히나 싱글파파들. 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의뢰인 중에 싱글파파 두 명 계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혼자 다 키우시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형사재판도 받으시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또 공약 같은 게 없는데 네. 참고로 이거 뭐 우리 방송이니까 네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있어요. 네. 싱글맘처럼 같은 공약을 내세우겠다. 잠깐 보시죠. 네. 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지금 윤석열 후보의 공약 안에 네, 이렇게 싱글 파파를 위한 공약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에피소드인데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어요. 부인이 이제 아이를 키우는데 한번 짜증을 확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던진 건 아니지 그냥 이렇게 된 거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진짜 던지고 싶을 정도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제가 옆에서 와이프를 달래면서 아이를 탁 안았죠. 안고 나서 한 소리 했죠 제가. 내가 전만 안 나왔지 다 키웠는데 당신 왜 그래? 이 말 한마디에 이혼할 뻔했습니다. 정말 잘못한 거죠. 맞죠? 예. 하지만 그때 제 심정도 있었거든요. 네, 엄청 저도 많이 키우고 그 진짜 저도 시간이 없었어요. 예. 지금도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 키우는데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나의 심정을 얘기를 한 건데 어느 선택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예. 그만큼 남자들도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예. 이게 내가 밖에 나가면 그냥 노는 줄 알아. 네. 왜냐면 우리가 일정 그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좀 늦게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또 우리가 그 시간을 맞추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저도 이제 저희 남편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아직 남자 얘기하고 있어요. 남자. 예. 남자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너무 거기서 공감이 돼서 공감되죠. 놀고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그쵸? 아니,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이 지점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네. 육아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맞아요.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그 박지성 축구선수가 네. 육아가 힘드냐 축구가 힘드냐니까 본인 육아가 더 힘들다고 했어요. 실제로. 공감되네. 그리고 뭐 육공 뭐 특전사 출신 예. 엄마 아빠한테도 육아가 힘드냐 군인 생활이 더 힘드냐? 육아가 더 힘들다.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 군대에서 잠은 재워줘. 애는 잠을 재워주진 않더라고. 두 시간마다 깨워. 두 시간마다. 군대는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데 얘는 자기 밥 먹기 전까지. 그만해, 너 하나잖아. 네? 하나죠. 둘. 근데
우리 애는 좀 약간 남성 호르몬이 참 강해. 딸인데도. 웬만한 남자애들을 그냥 달리고 다니다 그게 보니까. 아니에요. 애가 하나 있을 때에서 애를 하나 더 낳았을 때 그 두 명 케어할 때의 느낌이 한 두 배가 아니라 한 네 배의 힘든 느낌이 나면서 나는 그때 느꼈던 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내가 힘들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때 이제 잠깐 그 산후 도우미 아까 그 5주 그 조리원에서의 그 호강이 지나고 도우미가 잠깐 있다가 가면서 내가 한번 해볼까? 해서 혼자 애들을 케어해보겠다고 했다가 그때 정말 제 밥을 먹을 시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틈이 좀 없으니까 나이 차이가 그죠? 아니요 저는 6살 차이니까 차이가 나는데도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전 더 없겠죠. 몇 살 차이세요? 저는 나이가 2살 차이에요. 2살? 아 존경스럽다. 업고 안고 해보셨어요? 업고 안고 그죠 이거잖아요 이거 계속 네 계속 이거잖아요 해봤지. 저는 안 해봤지. 그래 나가달라고 하고. 존경스럽더라고. 얘가 애 하나 키우면서 너무 힘든데 네. 저기 쌍둥이 안거나 저런 분들은 어떻게 애를 키웠는가 존경스럽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진짜. 진짜 육아는 그 엄마든 아니면 아빠든 부모 자신 스스로를 갈아서 네.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근데, 불구하고 하는 거죠. 근데 또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네. 이제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 내가 저 아이를 저렇게 이제 훌륭하게 나름 키웠는데 난 둘째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난 너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라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 건데 웬걸 아이를 데리고 산후조리에서 오는 그날 저녁부터 바로 제가 이제 정신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막 안 자고 예. 계속 또 모유를 먹여야 되고 네. 막 이러니까 그날 이제 저녁에 힘들죠. 첫날부터 저는 아 내가 뭔가 크게 모성에 대한 착각으로 예. 쌓여 있었구나라는 걸 바로 느끼면서 이제 그러니까 나이도 생각은 옛날 생각인데 몸이 그 옛날만큼 따라주지 않고 이러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막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지면서 정말 아까 우리 네. 아이를 어떻게 하시 그 산후 우울증이 이제 잠깐 우울증이 올 수 있죠. 근데 이미 대한민국 분들의 그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우울증이 다 온대요. 그게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맞아요. 그리고 이겨냈을 뿐이지 우울증을 다 온대요. 맞아요. 그걸 다 이겨내신 거예요 그걸.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우울증 네. 우울증 증상이라니까. 예. 저도 근데 애가 태어나면서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뭐 있어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준 것 같아. 원래 제가 그 전에 이제 격투기 이런 걸 취미로 했었거든요. 네, 이종 격투기를 이렇게 취미로 했었는데. 그러보다 좀 유들유들해진 것 같아요? 예, 애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막 사실 뭐 격투기 같은 거 하면 스파링 하면서 이런 거 쾌감 느끼고 이런 게 있는데 아니 이제 맞는 것도 무섭고 맞아 예. 그래요. 그래요 확실히 여성 호르몬이 많이 증가하는구나. 여성 호르몬 때문에 제 가슴도 약간 여체화 되는 것 같아. 약간 그 살이야. 아, 살이구나 그건.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아빠들이 이제 그런 엄마들 육아하는 걸 너무 힘드니까 요즘 제도도 그렇고 이제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네. 근데 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아빠가 나름 또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아빠가 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예.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뭐 제도를 좀 쓰고 싶다. 예. 그 정책을 이용하고 싶은데 본인 이제 또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괜히 사회에서 좀 뒤처지는 게 아닐까? 저 쟤는 일보다 맞아. 오히려 그 아이를 더 생각해가지고 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그런 이제 그래서 아예 남편들에 대한 육아휴직을 의무화로 지금 막 일주일씩 이렇게 주는 거 말고 한 3개월씩을 예. 그냥 의무적으로 좀 줄 수 있거나 예. 그런 아니,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동으로 예. 이렇게 자동 그러니까. 의무 자동으로 이렇게 좀 그 정책이 나왔는데 현행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이제 육아휴직 1년 6개월이거든요. 이제 앞으로 3년으로 늘리겠다고 윤석열 후보 공약이 있고요.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도 이제 배우자 독박육아 막아준다고 해가지고 현행 이제 남성한테 10일의 휴가를 줍니다. 근데 그 20일로 이제 늘린다는 그런 공약들이 있어요. 바람직하네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아.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저출산이거든요. 예.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네. 그러니까 특히나 또 부산은 완전히 뭐 거의 고령화됐죠. 네.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책이 이제 좀 획기적이어야 된다. 확실히 변해야 될까? 그러면 각자.